파이팅! 네, 됐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 오, 너무 멋있다. 우리 사진 따졌지. 파도 저기 사시는 분 진짜 좋겠다. 서해안길. 만대항에서 다월봉 전망대 여성 구치권 해수욕장 10.2km. 우리 1코스 가는 거네. 구찌나무 꿀 가로림만 벽가림을 희망벽화 세상 호아님도 오케이 푸르미산악회 화이팅!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솔향기길 2007년 어허 아, 그게 2007년이구나. 아. 와. 여기. 아, 좋겠다. 응? 내치고 파도 소리 들어가네. 원앙 소리 들어가며 솔향기길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르미 산악회 전기산의 마지막 산행 2022년 설마 날짜가 안 써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아 멋있다. 와우 작은 섬들이 있네. 아 여기가 커피숍이네. 아하 여기 커피숍이구나. 와. 와 바람. 여섬
천행기길 속으로. 큰 어리골. 아, 만대양 8km. 어? 벌써 2km 온 거야? 오이? 구찌뽕에서 시작했는데, 아니? 벌써 2km 왔을 리가 없는데? 와, 멋있다. 멋있다. 아, 진짜 빠르다. 눈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나? 작은 오리골. 화장실도 있네. 바람소리 장난 아니다. 와랑창 도착. 와랑창 깊다고? 독수리 바위가 참 다행. 우와. 와. 이불에 빠져주고 오는데 와랑창이라 묻었대. 우와, 무서운 곳이구만. 가보자.
바람. 오! 파도. 올라온 거. 파도 올라. 야. 우와. 너무 리얼하셨어, 표정이. 사진. 네. 지금 동영상. 아, 날씨 좋은데? 차돌박이. 너무 뒤로 돌아. 나이스. 아, 글로 내려가시게요? 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일로 내려갈 수 있구나. 어, 조심. 좋은 길 놔두고 왜, 와. 돌멩이. 무섭다. 만족만. 손기 두개 잘 써셨다. 날이 추우니까 손기 원래는. 내가 그랬잖아. 2시간 간다고. 내가 그래도 2시간 간다는데. 우와, 파도. 안 일어났는데. 솔향기길은 진짜 바다랑 소나무길을 걷는 길. 솔향기. 아까 밥 먹을 때 파도 옆에 치는데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아주 재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언니도 만나고 오늘 진짜 재밌다. 신기하다. 아,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 트레킹이.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놀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는 간단하게 도시락 까먹고 지금은 다시 하산하고
식당으로 가서 점심 겸 저녁을 또 먹고 집으로 갈 겁니다. 자, 온통 바닥이 소나무 솔잎. 근데 콧물이 많이 나니까 그래도 소나무 향기 난다. 파도 소리 계속 들리고. 철사, 철사. 근데 이게 멈추면 춥고 안 멈추면 덥고. 지뢰나무. 2007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네. 아, 진짜 오래됐다. 아. 이 길을 계속 가야 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전망대가 잘 돼 있네. 아, 아까 저거 열렸었는데 길이 닫혔다. 못 지나가겠다. 이래서 물이 차는구나. 서해랑 길을 찾은 많은 산악회들. 유후. 많이 도와셨네. 여기 훈장 남기는 걸 좋아해. 훈장 남기는 걸 좋아해. 그 태안 절경 1300리. 자, 솔향기길. 아, 화장실 위치도 있네. 구찌나무골, 용남골, 당봉 전망대, 만대항. 어? 만대항 2.2km 밖에 안 남았어? 지금 현위치. 아, 5km 남았네. 5km. 5km만 더 걸으면 되네요. 벌써 5km 걸었네요. 5km 금방인데? 하긴 5km 뭐 이런 길 5km는 금방이지요. 여기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뻐요. 아까는 열렸었는데 잠겼어. 비양도처럼. 이거 금방 도착하겠는데? 솔향기길. 고고. 가마봉 900m. 와우. 주네. 우후, 여기 사진 찍으시는구나. 야. 와. 얘는 진짜 멋있다. 바다 색깔 이쁘다. 여기 여기가 여섬이네요. 여섬. 1코스. 여섬 해변. 아, 여기 이쁘다 근데. 여섬으로 가볼까요? 여섬이 예쁘다. 아, 해가 바짝 나면 좋겠구만.
산이 예쁘네요. 여산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여기가 예쁘네. 오, 이거 진짜 비양도 닮았다. 여기도 여섬 전망대구나. 유, 파도가 이쪽은 좀. 아, 여기서 여섬이 잘 보이겠구나. 만대항 출발. 바람이 불어서 여름바다 바람은 끈적끈적한데 언니의 이야기. 가을바람은 선선하고 지금은 초겨울이라서 쌀쌀합니다. 그런데 쉬니까 땀이 식어서 춥고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그 바람소리 엄청나겠는데? 가겠습니다. 자, 한 4km? 4km 정도 남은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구. 가보자구요. 6km 왔어요. 4.2km 더 가야 돼. 그럼 한 1시간 가면 될 것 같아. 만대항. 1300리. 이게 뭐야, 가마? 아이, 밑으로 가게 돼 있네. 우리가 가는 게 소리랑 깊게. 만대항 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네요. 오, 바람 너무 세다. 북색 서해 허파람길. 아, 서해람길. 바람이 방봉 전망대 일로 가도 되는구나. 무르금 여산에서 지금 1km 왔네. 파도 파도 소리. 목색 파도 멋지다. 이런 해파랑길에 서해랑길. 서해랑길에 하트해변이다. 하트는 이쁜 사람한테 하는 거죠. 바다다? 여기는 사방이 바다야. 아, 뭐. 추우면서도 시원하면서도 개운한 게 아주 좋구만. 만대항. 나중에 영상 바람소리 엄청나겠다. 엄청 많이 지나왔다. 저희 덕적도 울도, 지도, 성갑도, 문갑도, 적적적도. 발음이야, 덕적도. 여기가 울도, 그 다음에 지도, 가운데 성갑도.
목도, 그 다음 문갑도, 덕적도. 그렇구나. 좋지. 자, 여기는, 저기가 되게 좋다, 근데. 당봉 전망대인데, 여기가 사방에 다 바다네. 요 아래, 요, 여기 밑에요. 요 밑에. 사방이 다 바다야. 네, 멋있다. 반대향 화장실 인도. 반대향을 따라서, 너무 춥다, 근데. 역시 겨울이네요. 서해에도 겨울이 왔어요. 바람이 정말 차다, 바다 바람이. 아주, 미끄럼주의. 옥색의 서해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1.5km 인도길 만드나? 네! 입석. 인성이야? 입석이야? 인성이야? 인성. 입석. 끝 전망대. 으아! 아, 인도 끝. 여기도 멋있네. 여기는 뭐 360도냐 파노라마로 찍어도 저 끝에 가시는 분들 해변으로 가세요. 졸향길. 자, 색깔 너무 예쁘다. 예쁘네. 해변으로 갈게요. 한 10km? 10km의 끝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 9km는 왔나? 왔겠지? 아흥. 따따따따. 에이, 다 왔나 보다. 1.2km만 가면 된다. 해변으로. 해변으로 가볼까나? 잔 저기 멋있다. 와, 파도 소리. 멋있다. 와, 내가 꼴찌인가 봐. 꼴찌인가? 아닌가? 아, 보통 여기서 시작을 많이 하시, 귤 껍데기인가봐. 우와, 굴. 저게.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이제. 삼형제 바위. 이쪽에서 너무 이거 아까 반대쪽에서 보이고. 이제 다 왔다. 저기 백두클 보이고. 파도 쳤어, 쳤어. 아, 이쪽은 바람이 들부네. 깔딱고개를 넘고, 대극길로. 다 도착을 했습니다. 삼형제 바위는 깔딱고개 정상에서 보니까 두 개로 보이네. 아까 해변에서 봤을 때는 세 개였는데, 굴 따러 간 엄마를 기다리다가 돌이 됐대요. 안타깝네. 요즘은 엄마를 기다리나? 자식들이 엄마를 기다리지? 아니, 엄마가 자식들을 기다리지? 에이구, 참나. 자, 마지막 데크길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올라오셨나? 올라오셨네. 대단하시다. 나는 그냥 바로 해변길로 왔고. 만대항. 자, 절로 올라오는 길이 있구나. 자, 이쪽에서 저쪽 길을 타고 올라오셨구나.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이. 자, 만대양으로 갑니다. 으아. 파도 소리, 기상 아카시 출입을 금합니다. 아, 저것도 길이 열리나 보다. 오, 무서워, 무서워. 다 왔다. 다 왔다. 서해안길. 여기서 삼형제 바위로 걸어요. 그래요. 작은 폭우인데 멋있네. 다 왔다. 만대향 회수선. 어, 희석에도 엄청 크다. 들어가자. 낙지. 그 왜 끓인 게 없어? 저게 버리는 거야. 응, 가져갔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